저도 카니발이 뭔가 했어요. 근데 박 의원님이 카마빈가 추아맨이 밟아야 될 카니발이라고 한대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던 예. 듣도 보도 못했다고? 예. 근본 없는 거 자꾸 만드셔가지고. 근데 멤버가 되게 진심이야. 서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든 거니까. 그렇죠. 예. 진짜 리디거가 리디거가 왼쪽이네. 그러게요. 쟤네 저 감독 얘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때려라. 밀리탕 패스. 우와! 하피냐 계속 골랐네요. 프리시즌에 잘 때린다. 야 진짜 왼발 기가 막히게 쓰네. 잘한다. 아니 히샤리송이 더 비싼데 왜 저런 거 못하냐고. 킥은 원래 하피냐죠. 원래 이 친구가 이제 반대발 윙어잖아요. 왼발 잡인데 오른쪽에 있다가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왼발로 때리는 선수인데 잘 때리네. 킥하고 드리블은 하피냐고 이제 범용성이 히샤리송인 거죠. 여러 군데 쓸 수 있네. 육단에서 뭐 평가전 가지고 이렇게까지 싸워. 아 클래식은 싸워야지. 싸워! 리디거 왜 그래? 리디거 원래 좀 그 참. 아니 그러니까 리디거 처음 왔는데 얘가 막 극 한번 나오니까 패스 또 퀄이 달라지네. 토니 크로스하고 모드리치 볼 주는 거 봐라. 씨. 괜히 극 한모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 잘한다. 씨. 프리시즌 때 엘 클라시코. 네. 예. 경기 재밌게 봤어요. 물론 후반전 한 중반 이후에 그 약간 쩌리 군단들 한꺼번에 들어간 다음에 약간 좀 경기가 그러긴 했지만 그냥 뭐 후반 자체가 좀 그러긴 했죠. 전반전은 상당히 재밌게 봤죠. 근데 전체적으로 선발 라인업은 서로가 좀 진심이었다.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치로 좀 쓰면서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경기를 한 건데 전반전 멤버들 괜찮았고 볼만했다.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약간 카카모 라인이 그렇죠. 빠지고 카니발 라인이 온 것도 있었지만 그건 뒤에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이겼습니다. 1-0으로 네. 새로 영입한 하피냐가 멋있었죠. 상대 레알 마드리드의 센터백인 밀리탕이 어시스트를 받았어. 네. 밀리탕이 횡으로 그거 위험한 거잖아. 그렇죠. 센터백이 횡으로 반대로 하는 걸 잘라가지고 자기 주발이 왼발로 중거리 그냥 구석탱이로 때려넣어가지고 예. 이건 이겼는데 자 일단 평가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새롭게 영입한 레반도프스키하고 하피냐 잘 데려왔다. 네, 괜찮았다. 네. 어땠어요 두 선수? 레반도프스키는 이제 막 가세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호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 맞는 모습들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방에서 키핑 해주고 예 그리고 뭐 슈팅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때려주고 이런 것들 9번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들 잘 보여줬다. 거기다 측면으로 빠질 땐 빠져주고 예 내려올 땐 또 내려와주고 이런 모습들이 괜찮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셀로나의 결핍의 지점과 레반도프스키가 보여줬던 게 딱 결합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 바르셀로나 이런 선수가 필요했잖아. 네. 아무래도 이제 메시가 떠난 다음에 공격 지역 위치에서 볼을 키핑해주고 네. 지탱해주고 싸워주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넣거나 아니면 공간을 열어주고 이런 선수가 필요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그 역할을 해주더라. 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그냥 잘해 보니까 물론 뭐 순간순간은 아직 호흡을 맞춘 네.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패스 같은 것들이 좀 안 맞긴 했죠. 예를 들어서 그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뮬러가 보여줬던 예, 힘을 준다든지 예, 예. 이런 거 그냥 눈빛만 보면 타타닥 손개처럼 맞아 들어가는 게 예. 있죠. 실제 손흥민 케인의 조합보다 현존하는 그 더 많은 골을 만들어낸 조합은 합작한 게 이제 레반도프스키하고 밀러 콤비였죠. 그렇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런 갑자기 여기서 조합이 나올 순 없죠. 그래서 그런 약간 디테일은 그러긴 했지만 그 콤비는 거의 90골 넘게 어마어마했지. 예. 그리고 뭐 뮌헨이 골 많이 내니까. 예.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그런 개인적인 능력과 그다음에 바르셀로나의 결핍의 부분을 약간 채워주는 느낌이었다. 예. 하피냐는 어땠어요? 아, 하피냐는 그거 이번 프리시즌 내내 계속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난 경기에서도 멋진 골 넣고 돌파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예, 골도 상당히 멋있었고 그 왼발킥은 확실하다는 걸 보여줬고 또 드리블 돌파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리디거를 상당히 많이 괴롭혔죠. 나는 템포가 좋더라. 네, 그러니까요. 그죠? 예, 확 치고 나가고. 예. 그러니까 플레이에 군더더기가 좀 별로 네, 없는 것 맞아요. 같아. 오른쪽에 있다가 이제 반대발 윙어니까 안쪽으로 확 접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밖에 약간 좀 불필요하게 이상하게 네. 끄는 게 없는 것 같아. 물론 드리블에서 들어오더라도 좀 더 빠른 박자로 네. 탁 주는 게. 그리고 뭐 어쨌건 간에 주로 그러니까 전반전은 오른쪽에서 뛰었잖아요 주로. 그렇죠. 예,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왼쪽으로 빠져서도 플레이를 해주고 바깥쪽 예, 후반전에 한번 그렇죠. 왼쪽으로 예. 가보고 오른쪽에 덴벨레가 나왔을 때 예. 한번 해서 확실히 다양하게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아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경기에서 가장 활약상이 좋았던 선수 하피냐였다고 생각합니다. 하피냐의 MOM 부버지.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안수파티, 하피냐 이 선발 네. 라인업인데 괜찮더라. 네. 안수파티는 좀 안 다쳤으면 좋겠어. 네. 네, 이번 시즌 이렇게 프리시즌도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바르셀로나는 오른쪽 백에 아라우어를 했는데 아라우어는 뭐 오른쪽 백도 예. 보고 센터 백도 그렇죠. 보는데 괜찮던데? 네, 아라우어는 뭐 원래 오른쪽 백 서도 잘하는 선수였어 가지고 예, 그래서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오른쪽 백으로 더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뭐 그렇죠. 그래서 아라우어의 오늘 오른쪽에 있어서도 예. 피지컬적인 싸움이라든지 예. 뭐 수비에서 하고 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있었고. 리디거랑 한번 이제 속도전 붙었을 때 아라우어가 이겼잖아요. 일단 류디거를 왼쪽 백으로 왜 쓴지 이따 얘기하자고. 오늘 안첼로티 감독이 류디거를 센터백이 아니라 왼쪽으로 쓰였는데. 자, 그리고 그 캐시는 어땠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부스케스나 뭐 가비나 페드리가 미드를 구성했었는데 후반전에 캐시를 한번 써봤단 말이야. 네. 느낌은 어땠어요? 전 뭐 캐시에도 괜찮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전진성도 확실하게 보여주긴 했었고 한번 그래서 슈팅도 위협 잘 들어갔지. 예, 예. 터치까지 좋았는데 예, 슈팅이 다소 예 아쉽긴 했지만은 전 뭐 그래도 거기까지 들어간 과정 자체가 워낙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캐시에도 어쨌건간에. 그래도 기존 선수들하고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현재까지는. 아 근데 분명 캐시가 조금 더 샤프해졌으면 좋겠더라. 아. 움직임이 조금 더 샤프해졌으면 예. 좋겠어. 특히 바르셀로나 급에서 뛰려면. 네. 예. 프랭키 대용은 왜 센터백으로 썼을까요? 물론 프랭키 대용은 바르셀로나에서도 보면 그 전에 아약스도 그렇고 미들 아니면 최전방 박스 안에 진입 아니면 아예 센백으로 뺄 때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일단 교체 투입하면서 아예 센백으로 썼단 말이죠. 예. 혹시 이게 지금 사실 뭐 맨유하고 바르셀로나는 이미 그래 우리 대면 보내자. 다음에 사비도 감독도 아 뭐 보낼 수 있어요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왔고 쿤데를 영입한다면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대용 입장에서는 아니 나 받을 돈 있는데 그거 못 받았는데 내가 왜 가요 이런 건데 네. 약간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어때요? 어떤 느낌으로 받았어? 그냥 활용했다 그런 거지 뭐 근데 아니고? 어쨌건 현재 센터백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까 바르셀로나가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쿤데를 그 사비 감독이 쿤데를 영입하고 싶어하고 아하. 그리고 또 이제 바르셀로나가 정 쿤데가 안 되면 아스필리쿠에타랑 알론소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도 수비 쪽은 뎁스가 그럴까 조금 얇은 편이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이제 공격하고 미들은 풍족해요. 됐어. 된 것 같아. 예, 대용을 같아. 굳이 그러니까 안 써도 될 정도로 예, 숫자가 충분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바르셀로나가 선발은 크리텐센하고 에릭 가르샤 센터백이었고 피케가 이제 후반전에 나오긴 했는데 예. 프랭키 대용을 한번 써봤으면 되는데 나는 약간 느낌이 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였습니다. 네. 아까 했던 것처럼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센터백이 좀 그런 거다. 근데 바르셀로나에 그래서가 이제 쿤데를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영입한다면 그림은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내용 괜찮지. 네. 괜찮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뭐 잘하네. 예를 들어가지고 알론소 영입해가지고 왼쪽도 조금 더 강화한다면은 예, 그러면은 충분하지. 아니면 레길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바르셀로나가. 오케이. 바르셀로나 얘기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반면에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 뭐 프리시즌이니까 사실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아자르를 제로톱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벤제마가 예. 휴가를 좀 길게 줬고 예. 팀 훈련에 합류한 게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뛰지 마라. 그래서 그동안 안첼로티가 아자르를 한번 그 제로톱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오늘 썼어요. 예. 어땠나요? 좀 아쉬웠죠. 저는 실패라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아쉬운 네. 정도 아니라 실패다. 네. 한번 찔러준 패스 정도 제외하고는 딱히 뭐 보여준 게 없었죠, 진짜. 살은 뺐더라고. 예. 근데 뭐 몸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고요. 예. 그리고 좀 그 키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레반도프스키랑 비교가 되죠. 어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물론 이제 벤제마가 오면 레알 마드리드가 뭐 지난 시즌 때도 보면 점유율을 뭐 엄청나게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딱 수비 어느 정도 질서 있게 안정감 있게 가져가다가 딱 주면 비닐신하고 벤신이 그냥 확 가서 네. 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벤제마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아자르는 여전히 애매하네. 네. 그리고 어쨌건 전반전은 점유율에서 많이 밀리긴 했었죠. 그러니까 크카모 대신에 이제 카마빈가하고 추아메니하고 발베르데가 나왔었는데 카니발 기아자동차 라인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 왜 다 일일이 얘기할래. 기아자동차 네, 라인. 어쨌건 간에 예, 추아메니는 아직까지 팀에 녹아들지 못한 모습. 거기다 어쨌건 간에 추아메니의 역할이 커팅하는 역할이긴 한데 물론 뭐 바르셀로나 중원 라인의 패스의 유려함은 세계 최강급이죠. 그러니까 부스케츠, 페드리, 가비에 그래서 그거 끊기가 쉽진 않더라도 예 뒤에 후반전에 나온 크카모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들은 있긴 했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과 후반의 미드필더 중앙을 아예 두 개로 딱 나눠버렸잖아. 네. 전반전에는 카니발, 네. 후반전에 크카모,
그래서 전반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카마빙가, 추아메니, 발베르데. 네. 근데 여기서 그래도 카마빙가는 자기의 존재감을 조금 더 보여주더라고. 발베르데도 어쨌건 간에 전진에서 골대도 엄청나게 예, 한번 맞췄잖아요. 예. 그런 것들 보여줬는데 추아메니는 다소 아직은 겉도는 느낌이 들긴 했었죠. 예. 근데 추아메니도 약간 얼탔나? 왜 그랬지? 얘 1억 유로짜리거든요. 아직 어쨌건 간에 발맞춘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고 중원은 특히나 발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얘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확실히 크카모는 딱 후반전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아유, 달라. 예, 그리고 다 알잖아요. 예, 이제 뭐 도사들끼리 뭐 그냥 탁탁탁탁 주고 받으면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전에 점유율이 45%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후반전에는 55%. 예, 그러니까 10% 정도 차이가 거기서 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제가 뭐 카니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전반전에 자동차, 후반전에 다른 자동차 얘기하면서 후반전에 역시 비싼 자동차였다는 얘기하는데 제가 그 저희 모델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예. 했는지 몰랐네요. 그래서 크카모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지. 레알 마드리드가 뭐 이렇게 네. 언제까지 크카모를 그렇죠. 가지고 할지 모르니까 예. 젊은 그러니까 친구들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한번 또 이번에 네. 엘클라시코에서 써봤다 이런 거고. 아니 류디거는 왜 왼쪽 백으로 썼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알라바가 센터백이었고 예, 그럼 알라바가 센터백, 리디거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밀리탕하고의 호흡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리디거도 팀에 가세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아마 언어적으로도 조금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라바는 양쪽을 다 언어가 되잖아요. 아, 그렇지. 예, 리디거하고도 독일어로 소통이 되고 이제 밀리탕하고도 스페인어로 소통이 되는데 리디거는 이제 막 왔고 아마 밀리탕하고의 소통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 같긴 한데 예, 좀 리디거가 그러니까 물론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어요. 하지만은 아쉬운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죠. 세계 최고의 센백을 왼쪽 풀백으로 쓰는 거는 의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몇 번 약간 아니 아라우가 치달하는데 못 따라가잖아. 그리고 또 이제 오버래핑을 가더라도 확실히 그러니까 왼발이 아니니까 도리어 안으로 적잖아. 와가지고 중거리 슈팅을 때리게 맞아, 맞아.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음모론 하나 얘기를 하면 알라바가 말이죠. 예. 그 상당 자인 그랬잖아. 나는 예. 저 풀백 많이 뛰어서 싫어요. 예. 그만 뛰고 싶어요. 예. 전 센백이 필요합니다. 예. 바이에른에서 그랬었죠. 예. 그래서 센터백으로 보직을 변경했던 거였고. 저는 되게 세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나 저기 감독님, 안 감독님, 나 진짜. 네. 나 류디거 왔다고 나 측면으로 가면 나 나갑니다. 그럼 왕 감독도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이렇게 포용하고 그래. 네. 야, 네 한번 뛰어 샘페. 프리시즌이잖아. 뛰게 하고 실제 시즌 들어가면 측면으로 풀백 가. 이적 못해. 웃자겠노. 그래, 이적 시장 그러니까, 끝나기 전까지만 그래, 딱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쭈쭈.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샘페게 샘페게. 류디거 어차피 네. 류디거 연습 발 안 맞춰도 얘는 샘페 오면 나중에 잘하거든. 네.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러다가 이제 초반에 조금 고생하고 이러면은 알라바야 웃자겠노. 그러니까. 네가 왼쪽에서 뛰어야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여하튼 근데 밀리탕이 오늘 실수해가지고 예. 밀리탕도 긴장 좀 타야 될 것 같아. 예, 그렇죠. 만약에 그가 밀리탕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은 예전이면 밀리탕이 무조건 그래도 나와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리디거가 오른쪽 센터백에 알라바 왼쪽 센터백에 왼쪽 풀백으로 맨디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뭐 그러니까 이제는 100% 주전을 장담은 못한다. 물론 그럼에도 밀리탕이 기본적인 주전이겠지만 예,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리시즌 엘 클라시코를 통해서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바르셀로나는 선수 영입 잘 됐네. 예. 그런데 등록만 문제없이 예. 잘 처리되는 이슈만 남았다. 예. 이 정도의 느낌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확실히 후반전을 봤을 때 그 크카모 제외하고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는 좀 크더라. 특히 맞아요. 예, 오드리오 솔라하고 마리아노 디아스는 한숨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예. 실제로 그리고 이번에 레알이 추아메니를 1억 유로에 한 방에 그냥 질러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상태에 대한 약간 레알도 물론 이제 벤제마가 있으면 다르긴 하겠지만 예. 약간의 고민은 남았네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자르가 진짜 중요한 거긴 하죠. 왜냐면은 요비치도 정리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벤제마의 백업을 아자르가 해줘야 되는 건데 오늘 같은 경기면은 솔직히 아니, 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예. 예.